꼬질꼬질한 거 봐, 얼굴. 어, 코로나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코로나의 위험. 아줌마가 아니라 엄마. 아빠. 나는 아빠. 아저씨가 아니고 아빠. 아저씨. 얘도 이상해졌어. 괜찮아? 하준아 괜찮은 거야? 아빠 제일 좋다. 엄마도 그러고 싶은데 엄마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돼. 잘도 사랑해. 잘 자요. 나도 사랑해. 아이고 엄마 거. 안녕. 안녕. 엄마 김디. 자 엄마가 경례 하면 너네는 충성하는 거야. 경례. 부대 차렷! 부대 차렷! 야영! 쇼! 야영! 쇼! 경례! 그렇지! 쫑쫑! 경례! 경례! 귀여운 거야. 내가 이따 들려줄게. 내가 그 숨소리랑 넘어가는 넘기고 또 엄마 이거 엄마 이거 거실이랑 더 있거든? 하나 더 가져와 그럼. 딸기 먹고 싶은 사람? 맛있게 먹어. 이거 너무 맛있어. 안 깨물어 먹으면 돼, 하음이. 이건 나가. 왜 하음이 안 먹어? 먹어.
하준이 좀 천천히 먹어. 하준이는 그게 다야? 더 없어? 이거는 따가워요. 차가워? 응. 된장 보셨어. 엄마, 엄마, 무더운 거 먹고 아오니 내려가면 어떡해요? 엄마가 다시 내려올게. 뭐야고? 뭐야? 뭘 뭐야? 아이고. 아프겠다. 누나 신발 신다 이제. 맞아. 가볍게. 해본다고 가고 해요 이거는. 야 잠깐만 저기 서서 사진 한번 찍고 가자. 아빠 나 이걸 또 먹었어. 자 여기 보세요. 뿌이. 씨. 다음 씨. 와. 지디 라디 영이. 자, 우리는 코로나에 걸렸지만 이제 격리 해제 기간이 돼서 하온이랑 하준이만 어린이집에 갑니다. 지금 엄마 아빠랑 하온이랑 하준이는 격리 해제가 됐고 지금 하엄이랑 하민이는 아직 일주일이 안 됐기 때문에 집에 있어야 됩니다. 자, 1층 우리 집 엄청 오랜만에 어린이집까지. 아이고, 마스크도 안 했네. 간만에 아이들을 어린이집 보내고 즐기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정말 맛있는 커피인데요. 하지만 집에 아직 두 명의 아이가 더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저 두 아이들은 존재감이 굉장히 큰 아이 둘이죠. 보기 제일 힘든 아이 두 아이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조용하죠. 아주 얌전히 잘 놀고 있습니다. 둘이 별로 친하지가 않아가지고 둘이 있으면 좋아합니다. 열심히 색칠하고 있네요. 이렇게만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잘했어. 어디 뭘 색칠하는지 자세히 볼까요? 우리 하음이 이거 소질 있다. 너 색칠하는 거. 우리 민이는 낙서하는데 소질 있네. 잘 놀고 있어? 아빠도 화장실 갔다 올게. 그사이부터 민이 옷 거꾸로 입었어. 그사이부터 이거 뒤로 가야 돼 이게. 아니에요. 불 좀 꺼주세요 여기. 그럼 안 불편해? 응. 그렇지. 너 괜찮으면 뭐 상관없어 사실. 일로 와, 문 닫지 말고. 문 닫을 거야. 왜? 닫아 그럼. 응. 냄새 나니까 선풍기는 틀어놔. 색칠 다 했어 야미는? 아빠도 눈은 있어? 쉬어? 있지. 아버지도 눈은 있어? 응 있어. 아버지도 눈은 있어? 응 너도 있잖아. 나도. 그리고 내 뜬맘님은 오늘도 아이들 점심 하고 계십니다. 그럼 아이들 새끼를 챙겨주시느라 굉장히 힘드신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은 운동을 못 가나요? 못 간다니까. 운동을 못 가십니다. 우리 하민님께서는 어디 가시죠? 어, 여기 없구나. 여기 없어. 아니 왜 삐었어? 아 하민이 없어요. 하민이 어디 갔어? 못 달라 그랬는데 하민이가. 아. 삐졌어 지금? 민아 어디 갔죠? 우리 하민이는 삐졌습니다. 뭐 달라 그랬는데 엄마가 안 줬대요. 왜 이래? 삐졌죠 왜 하민아? 하엄아 그 생연필 좀 들고 다니지 말라니까. 일단 말 안 듣죠.
하민아, 너 핑크색 별 줄까? 하민아, 핑크색 별이라도 챙겨. 핑크색 별 줄까? 줄까? 안 줘? 안 할 거야? 너 이러다 또 잘 거잖아. 하지 마. 낮에 자야 돼, 점심 먹고. 야, 야, 이거. 왜 이렇게 단단히 삐졌어? 너가 사준 거 있잖아. 돌멩이? 나는 자기 아니야. 삽살개 아니야, 삽살개? 나 애기. 나 애기 구름이야. 애기 구름이야, 너가? 응. 꿀마, 여기는 어떻게 온 거야? 꿀마, 여기는 어떻게 온 거야? 삽살개 아니야, 삽살개? 삽살개 아니야, 진국이야. 여미 씨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카레 얼마큼 먹을 거야? 지금.